너무 재밌어요. 대놓고 찔러.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들어버리겠네요.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 했으면은 흉기부터 들었겠지 오히려. 당신이나 정신과 치료받아. 빙의만 딱 대고 하는 게 아니고 미친 게 미쳤어요 지금. 자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 몰라? 함부로 하지 마. 안녕하세요. 고스트 스팟 김하연입니다. 갑자기 죽어서 자신이 죽은 걸 알지 못하는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깊은 한을 가지고 죽어도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자신의 죽음을 깨닫는 순간, 영혼의 한이 풀리는 순간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한이 서려 여러분 주변을 맴도는 영가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일본 교토에 위치한 신비로운 연못 미도로. 평범하지만 엄청난 영가의 한이 서려 있던 연못에서 영가를 몸에 실어 위험에 처했던 천우부살. 일본의 후지산, 그곳에 죽음의 숲이 있다. 더 맞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데. 자살의 명소 주카이 숲에서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눈물을 흘리는 천여보살. 죽음의 숲 주카이에서 그녀의 카리스마가 계속 뜬다. 귀담의 천국 일본. 미도리 연못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제작진. 富士山のですね、樹海に行きますね。まあもう昔からですけども樹海は自殺される方も多いですし、何か中に引き込まれていくらしい。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주카이 숲은 어떤 곳일까? そうするとこう振り向いた時にはもう来た道が自分ではわからないので、まあロープとかで持っていかれて来た道がわかるようにしておい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주카이 숲을 좀 더 알아보는 제작진. 일본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후지산 자락에 위치한 주카이 숲. 연평균 자살 및 실종 건수가 무려 356건. 하루에 한 번꼴로 사건이 일어나 자살의 숲으로 유명하다. 숲 입구부터 무수히 많은 자살 방지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으며 주카이 숲을 배경으로 쓰인 자살 매뉴얼이라는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본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의 경계에 위치한 후지산 자락의 주카이 숲. 미도로 연못에서의 접신으로 많이 지친 처녀보살. 숲으로 가기 전 제작진은 호텔 직원이 이야기한 준비물을 상점에 들러 구입하는데. 표시한다는 식으로 나무에 매가지 표시한다는 색깔이 있잖아. 주카이 때 신나니 고아이도 볼까? いや、とりあえず日本人はみんな怖いという認識ですけどね。樹海は行かないですよ。自殺の名所。あんま奥行っちゃう。出てくる。제작진은 점점 더 숲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막 둥둥 떠 있어요. 사람들이. 숲에 도착하기도 전 영가의 기운을 느낀 것일까? 영가를 느낀 후 숲에서 발견한 음산한 터널. 목은 축처있고 몸다리 팔다리 다 이러고 있는데 공중에 둥둥 떠있다고. 도대체 이 터널에는 어떤 영가들이 있는 것일까? 이 앞에 있어요. 이 앞에 서있어요. 잠깐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처녀보살. 아 어떡해요 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처녀보살. 어딜 가니? 어머야, 괜히 들어왔나 봐요. 차만 출발하면 둥둥 떠서 잡아당겨.
영가를 느꼈던 터널을 확인하러 가는 처녀고살. 서서히 영가의 기운을 느껴가는데 보기만 해도 음산한 터널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일까? 근데 지금 영가가 계속 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귀가 너무 아파. 영가의 확인을 위해 터널로 들어가는 처녀부살. 계속되어지는 영가의 기운 때문일까 괴로워하는데. 먼저 내려주세요. 빨리. 빨리.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하라고 좀. 터널한 영가는 처녀부살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빨리 내려오라고 막 남자가 막 불러요. 근데 일단 중심으로 가봐요. 그래야 뭐가 있나 알 수 있으니까요. 터널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처녀부살. 터널은 끝이 보이는 짧은 터널이었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터널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동굴과 같았는데. 터널 안은 아주 평범하다는 게 저 입구가 요사가 되게 심하네요. 영가의 요사가 심하다는 입구는 터널의 반대쪽. 영가의 기운을 느낀 것일까? 터널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처녀부살. 영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는데. 이 부분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속도 미식거리고. 터널 밖을 보던 처녀부살은 숲에서 이상 기운을 느끼고. 영가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숲으로 제작진이 들어가 보았는데. 우연히 만난 등산객으로부터 주카의 숲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컴파스가 効かないんですって. 지샥가 右左足を踏み入れてしまうと二度と出てこられないっていう話がある。気のある人はもう戻れないから中へ入っていく。外も戻れないです。探しにも行けないでしょう。もう入ったら出てこれないし死者が行くとこだみたいな。ここはものすごい自殺願望者の多いところで、やはり何、まあ仕事にね、失敗した人とか。 숲 곳곳에서는 자살방지 표지판이 발견되는데. 후지산자락에 위치한 주카이 숲은 1707년 최후로 폭발한 용암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같은 높이와 같은 두께의 나무들이 촘촘히 자라나 있어 밝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음산한 기운이 느껴진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같은 풍경이어서 조금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목숨을 앗아가는 숲. 주카의 숲의 나무 곳곳에서는 표식들이 보이고 숲을 수색할 때 쓰였던 끈들도 사방으로 퍼져 있어 숲이 굉장히 위험한 곳임을 알 수 있었는데. 숲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한 제작진. 만약을 대비해 끈을 나무에 묶고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죽음의 숲을 둘러보던 중 뭔가를 발견하고 놀란 제작진. 아, 가봐. 뭔데요? 아, 나 저 신발로 왔어 지금. 신발로. 아, 신발이야 저거. 신발. 아, 신발이야 저거. 신발. 내가 살짝 봤는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 거적이 있으니까. 실제 자살의 산이 있는 것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신발이 있었던 장소로 가보았다. 아니,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커피랑 담배랑 여기 꽃이랑 고인이 좋아했던 그건가 보네. 죄를 지내는 것 같은데. 그쵸, 얼마 안 됐네. 영가를 달래기 위해 누군가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곳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일까? 그날 저녁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일까 처녀보살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왜요? 몸이 안 좋아요? 처녀보살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제작진은 주카이 숲에서 3대째 산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할아버지께 숲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10月かな? この奥で一人首吊ってたんだよね。 それは自分が見ちゃったんだよ。 この樹海の中でこのくらいの太い木へ縄をかけて釣ってたんだよね。大体ね、25、6くらいの男の方でね。 20대 중반에 자살한 남자가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천여보살이 황급히 뛰어내려오는데. 선생님, 댄스가는 무슨 말이야? 댄스っていうのは釣りに使う糸ですね。 천여보살이 이야기한 낚싯줄은 영가의 메시지일까? 그런 낚싯줄 그 재질로 된 걸로 이제 목을 매서 죽었다. 자기가 이걸로 죽었다고 일러준 것 같아. 목맨 영가를 느낀 처녀보살은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서둘러서 짐을 챙기는데. 일단 영가들이 지금 내가 온 걸 얘기를 알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낼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귀며 눈이며 다 닫아버렸는데도 몸으로 치니까 내일까지 가면 내가 죽어서 주카이 숲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늦은 밤 주카이 숲으로 이동하는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산장 할아버지도 동행하기로 했다. 가나가 지금 너무 안 좋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목기부스하면 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눈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여기가 빳빳해. 인적도 불빛도 없는 주카이 숲에 도착한 제작진. 안개로 뒤덮여 있는 자살의 명소인 숲은 더더욱 음산하기만 하고 도착하자마자 멈춰선 처녀보살은 유난히 긴장을 하는데. 오늘 다 지금 정말 정말 긴장 늦추면 안 돼. 오늘 정말 진짜 나부터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입구에서부터 음산함이 느껴져서일까 처녀보살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가고. 마중 나왔어요. 굉장해. 장난 아니에요. 이곳에 지금 영가들이 와 있다라는 거란 말이야. 진짜 음기가 너무 강해요. 안개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상황. 숲으로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강한 음기와 영가들의 기운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자살한 영가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서 의식을 준비하는 처녀보살. 일본의 명산 후지산 산신령에게 제작진이 후지산에 왔다는 걸 알리고 촬영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인사를 드리는 처녀보살. 日本でもまあそういうものをみんなこうね、お供えして、それからこう動きとするけんどもね、ほんねちょっと違うような気がするにはするね。そうだね。そういうことは、もう全然知らない人がここへ来て亡くなってるだから、その魂をこうなだめるっていうかね、そういうことを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はいいことだと思うよ。
여느 때보다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접신을 시도하는 처녀보살. 맞다, 맞다. 지금 보살 곁에는 어떤 영가가 와 있는 것일까?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처녀보살. 몸과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녀의 행동은 마치 소녀와 같은데 그녀에게 어떤 영가가 접신되었을까? 차려진 음식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처녀보살. 배가 고팠던 것일까?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만나야지. 맛있으려고 한번. 오이시 됐을까? 무엇을 찾는 것일까? 주의를 주시하던 처녀보살. 제작진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산인가 기때마스까? 산인가 기때마스까?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처녀보살. 코디가 얘기하는 일본어를 알아듣는 상황. 영가의 존재가 더욱 궁금해지는데 죽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흔쾌히 이 숲에서 자살 행위를 하면 죽는데? 네. 라고 해서 들어왔다. 진짜 재수없게 죽은 거지. 이안이 끓이셨다. 빨리 뭐랄까 その 레강가 すごい 소이다네. 레오 요지카라 すごい야네. 일본에 뭐 그런 사람이 있겠노. 본능じゃないよね. 영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다시 접신을 시도하는 처녀보살. 끊겨버렸어. 다른 영가가 하나가 집히는데 또 다른 영가를 느끼는 처녀보살. 도대체 이 숲에는 얼마나 많은 영가들이 있는 걸까? 다른 영가가 느껴진 장소에서 접신을 시도해보는데 죽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목을 매서 죽은 영가인 것 같아요, 남자고. 자기가 그때는 너무 코너였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죽어 보니까 너무 억울하대요. 가족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친구면 친구, 애인이면 애인 모든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보수적이고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네. 그걸 이용했던 사람도 많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걸로 쉽게 말해 왕따? 내가 싫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죽은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메디메디 내 친구 다 풀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따라들지 말라고. 영가의 한을 달리기 위해 의식을 준비하고 아, 그죠. 이렇게 만난 것도 연줄이고, 그죠. 김씨 제자 불러줘서 아주 나도 고맙고, 자, 이 장상이 끝에. 아, 그죠. 그다가, 그렇지. 영가와의 접신을 무사히 끝내고 백살보옷을 찢으며 잡귀를 쫓는 처녀보살. 촬영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신령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리며. 한 명 정성스럽게 백살부를 찢어주는 처녀보살. 영가들의 극락과 함께 일행들의 안전을 기원하는데. 아, 역시 네, 고이 주가이가 소유 레가 오이라신데요네. 그래서 소유 레니 코 난데이카네 조부스 시테무라이타이요네.
작교를 떨치기 위해 찢은 백살부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하는데. 일본에서 실었던 연가들 네. 따라들지 못하게 이제. 숲에서 실었던 연가들의 억울했던 한과 비록 실지 못했던 숲의 모든 연가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며 마지막 의식을 한다. 그 사람들의 한은 정말 몰라요. 정말 10분지 1밖에 못 느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겸손하다는 거. 무속인이 돼서 행복하다는 거.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 아픔도 읽기 힘든 게 인간인데 죽은 사람의 아픔을 전 조금은 느낄 수 있다는 게 전 행복해요. 나가사키는 유령섬 하시마. 한국에서 징용되어 왔다가 영가가 되어 섬을 떠나지 못했던 그들의 억울함을 눈물로 이야기했던 처녀보살. 교토에 위치한 신비로운 연못 미도로. 평범하지만 영가의 한이 서려 있는 연못은 처녀보살을 위험에 빠뜨렸고. 일본의 명산 후지산에 위치한 죽음의 숲 주카이. 모두를 긴장하게 했지만 오히려 겸손했던 영가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던 처녀보살. 영가의 한을 달리는 그녀의 카리스마는 계속된다.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막 비만 닦고 하는 게 아니고 미치기도 미쳤어요 지금. 들어봐.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나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엄마, 당신이나 정신과 치료받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몰라? 아이, 나 다른 거 없잖아.